자, 1안전 잘 하긴 했는데, 뭐, 그랬단 얘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어제 아침에, AMD CEO였던 리사 수가, E3라고요. 이제 미국에 그 게임과 관련된 뭐 행사가 있어요. 그 연초에는 미국에서 컴퓨텍스가 있고 그 C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월 말에는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E3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원래 지난번 컴퓨텍스 때 리사가 AMD 라이젠 3700X, 3800X, 3900X의 스펙을 그때 공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00하고 3600X는 가격대만 공개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날 와서 그 3600X의 성능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 세대의 2세대의 2600이나 2600X가요, 그 당시에는 i5 9600K를 앞서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9600K가 좀 나중에 나왔으니까 8600K를 이겼겠지. 근데 인텔이 9600K를 들고 나오면서 다시 이제 묻혔어요. 대신에 2600X 말고 2600은 9400F하고는 약간 좀 비등비등 했었어. 근데 이번에 3600X를 보니까 뭐 어떤 게임은 9600K보다 앞섰고 어떤 게임은 9600K보다 뒤지고 약간 근데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비등비등한 성능까지는 올라왔는데, 근데 성능은 비슷해. 하지만 가격하고 전력에 있어서는 3600X가 좀더 우세하다. 이제 약간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제, 네, 내세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3600하고 3600X는요, 싸게 쓸 거면 써라. 애초에 그 라인업의 모델은 라이젠 5는요, 애초에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애초에 가격으로 승부하는 모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젠 7 라인업이죠. 라이젠 7 라인업인 3700X하고 3800X. 이거는, 뭐, 지난번 컴퓨텍스 때 워낙에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젠 9이 드디어 나와요. 9이 드디어 나오고, 3900X. 코어가 12개. 그리고 그 코어가 양손을 다 쓴다고 생각하는 24개의 스레드.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코어 개수는, 저기, 인텔의 코어 X 시리즈. 겁나 비싼 시리즈 있어요. 한 몇백만원 나가는. 100만원, 최소 100만원 넘어가는. 9920X를 씹어먹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i9 9900K하고, 3900X하고, 방송에서 돌렸을 때. 근데, 방송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썼는지는 얘기 안 했고, 인코딩 방식을 뭘 썼는지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CPU 이외에 다른 부품은 뭘로 세팅했는지도 공개가 안 됐어요. 원래 유저들이 벤치마킹 이런 거할 때, 어떤 환경을 세팅해놓고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그게 조건이고, 실험 조건이고, 그 부품이 바뀌면 성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알려주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사가 그 얘기를 안 했어. 리사가 그 얘기를 안 했고, 근데 9900K가,
갑자기 그 벤치마킹한 게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고성능이었어요. 굉장히 고성능 게임이었는데 100은 아니에요. 근데 그 게임에서 9900K가 버벅거렸던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실요, 이런 IT 회사들이요, 경쟁사과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요, 보통 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원래 그 자기네 신제품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좋은 거 얘기해줘야죠. 9700이요? 근데 그거는 게임만 돌리면, 그러니까 둘중 하나만 하면 괜찮아요. 배그만 하거나, 배그만 하거나, 그, 방송만 돌리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하면서 방송을 돌릴 거면요, 방송 그 해상도를 조금 낮추거나, 그러니까 옵션 타협을 봐야 돼요, 무조건. 게임 풀옵션 못 해요. 이게 일단은 이게 아무리 그 CPU 성능이 좋아도 한 가지로 너무 몰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9900K도 그 컴퓨터 하나가 빡센 게임하고 그 방송까지 화질을 굉장히 좋게 돌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이 받거든요. 그래서 안에 쿨러들을 겁나 좋은 걸로 해놓거나 아니면 다른 연결하는 또 다른 부품들을 더 좋게 해놓거나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좋게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방송 화질이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 옵션은 조금 내려야죠. 타협을 봐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 근데 9700 시리즈하고 9900 시리즈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둘다 게이밍 하기에는 좋은 건데 방송을 같이 돌리기에는 9900짜리가 좀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RTX 그래픽 카드를 쓰면 그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을 시키니까 CPU 과반은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둘중한 가지 방법이에요. 컴퓨터 하나로 방송할 거면 옵션을 타협을 보고, 그러니까 미리 맞춰놓고 하든가. 그리고 아니면요, 그9700 시리즈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게임 자체는 성능이 좋은 거라서 그 9700K를 딱 게임 돌리는 컴퓨터로 놔두고, 송출용 컴퓨터를 하나 좀더싼거 장만하시면 돼요. 딱 송출용 컴퓨터로는, 뭐, i5 9600K 쓰셔도 되고, 아니면 3600X? 그걸로 딱 송출만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한 가지 플랫폼에는. 근데, 그, 뭐시냐. 한 가지 플랫폼만 송출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뭐시냐. 두 가지 플랫폼 이상으로 동시 송출을 하실 거면요. 동시 송출하려면 최소 2700X, 3700X 정도는 쓰셔야 될 그 정도는 쓰셔야 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정도는 써야 돼요, 사실. 두 플랫폼 이상의 동시 송출 하시려면. 근데 이제 동시 송출. 동시 송출 하려면 1B밖에 못하죠, 동시 송출은.
동시송출은 1B밖에 못하니까 뭐 그랬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3900X나, 이번에 이제 새로 공개된 3950X, 16코어 32스레드짜리, 뭐냐, 그게, 지난 세대 때는, 라이젠 9에 있는 게 아니고 스레드리퍼였어요. 스레드리퍼에 있었는데 스레드리퍼로 들어가면 최소 가격이 7자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2905, 3950X는 가격이 80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80만원대 가격에 그걸 쓴다면 확실히 그건 가격적인 면에선 좋은 거예요. 그렇고 일단은 이제 방송을 최고화질을 돌리면서 게임 옵션도 좀 타협 안 보는, 그러니까 리사가 이번에 3900X하고 3950X를 게이밍 모델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못을 박았다는 건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모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은 게임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 영상을 녹화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맞춘 모델이다. 뭐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데 그래서 그러기에는 좋은 모델이다 하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게이밍 단일 성능은 제가 보기에는 인텔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9900K가 그렇게 버벅거렸던 이유는요, CPU 인코딩일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AMD가 실험을 한 거예요. AMD가 벤치 테스트를 했으면 그래픽 카드 뭐 썼겠어요? AMD 거 썼겠죠? 엔비디아 거안 썼잖아. 응. CPU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똑같은 걸 썼을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똑같은 걸 썼을 거고, 그리고 방송 소프트웨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이제 달나라님 BJ도 왔다 갔지만, 방송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 인코딩하는 방법이 총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인텔 CPU 중에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들 있죠.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들은 퀵싱크를 쓰면 돼요. 인텔 퀵싱크 쓰면요, 제가 9900K에서 퀵싱크를 해본 적은 없어요. 9900K에서 퀵싱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왠지 그걸로 퀵싱크하면 60프레임 성능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최소 60프레임 방송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 다른 거 합의 보면? 물론 어차피 게임은 그래픽카드로 돌릴 거니까? 자, 내장 그래픽으로 퀵싱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CPU 인코딩, H.264. 인코딩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NVENC, 엔비디아의 GTX 계열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GTX 시리즈의 NVENC가 있고요. 이번에 RTX 그래픽 카드가 나오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New NVENC가 생겼어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MVNC 그런 거를 쓰려면 결국은 RTX 써야 돼요. 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안 썼어요. MVNC가 안 되죠. 근데 AMD의 암들 그래픽 카드는요, 방송 소프트웨어 인코딩 못 해요. 그 동영상 녹화는 인코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인코딩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에서 CPU H264 인코딩을 한 상태에서 게임을 돌리면 당연히 무리가 와요. 사실 그 CPU하고 성능에 관계없이요, 이게 게임이 어떤 부분은 그래픽 카드가 성능을 좌우하고 어떤 부분은 CPU가 성능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게임 성능은 그래픽 카드가 좌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게임 인플레이 안에서 뭔가 이제 그 AI들, 뭐 몹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뭐 스타크래프트의 경우는 뭐 유닛들이 많이 등장해. 뭔가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 CPU 성능이 딸리면 프레임이 떨어져요. 그럴 때 CPU 성능이 좌우되고,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1이나 2 이런 경우는 대체로 그런 게임 인플레이 상황에선 그래픽 카드가 좌우를 하지만, 그 게임 시네마틱 재생 있죠? 동영상 재생. 그거는 CPU 성능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CPU 성능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좀 CPU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H.264 그 인코딩 하면요, 당연히 버벅거릴 수밖에 없죠. 인코딩 하면서 하면 그게 버벅거리는 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퀵싱크 그게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고요. 엑스플릿은 조금 무거워요. OBS가 좀더 가볍고, OBS는 무료고, 그 OBS 같은 경우는 그 오픈소스라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쳐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여간 그래요. 그렇게 CPU 인코딩을 하니까 당연히 12코어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남아 도니까. 그쪽이 근데 과연 이게 CPU 코어가 그 스레드 24개가 안 놀고 다 일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게임별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소프트웨어 세팅 좀 해본 분들은 아마 그 실험 상황이 지나치게 암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보통 유저들은 FHD 상태로 방송을 많이 송출을 해요. 가장 그 보편화된 방송 송출 해상도가 1080p FHD 해상도에 이제 조금 거기서 이제 좀 방송 성능이 좀더 좋은 분들은 60프레임 해상도를 그 프레임을 화질을 송출을 한단 말이에요. 비트레이트는 한 6000에서 8000 정도로. 6000에서 8000K 정도로 송출을 하는데, 과연 그런 조건을 다 FHD로 맞추면, 근데 유저들은 아직까지 FHD를 많이 쓰잖아. 물론 이제 방송 송출과 관련해서 그래, CPU 인코딩이었고 FHD 송출이긴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방송 송출 상태가 아닌 게임 테스트는 FHD가 아니고 다 QHD였어요. 자, 왜 굳이 QHD를 했을까? 왜 굳이 QHD 했을까요? FHD 환경에서 해보니까 딸려서? 일 수도 있어요. FHD 환경에서 해보니까 딸려서. 왜 QHD를 했을까? 근데 사실,
QHD부터는 사실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HD까지는 솔직히 그래픽 카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CPU빨이에요. 근데 QHD부터는 CPU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QHD, UHD부터는 그래픽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CPU 격차가 좀 적은 QHD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으리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FHD 모니터를 쓰니까 한번 제가 그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FHD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지금까지의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제 생각은 그렇고. 자, 그리고 3900X까지는 7월에 공개가 되고 3950X는 9월에 공개가 된댔어요. 이제 9월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 이제 지금 그 책정한 그 달러 가격을 하나로 환선 한 그 원화로 환전을 해보면 그 80만 원대예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인텔 코어 X 시리즈 가보면요, 그게 9920X가 12코어 24스레드인데 9920X 그 지금 단화 가격으로 144만원이에요. 거의 145만원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9960X 이거 지금 가격이 판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9940X가 172만원이에요. 그러면 9960X는 200만원을 넘어가요. 9960X가 200만원을 넘어가는데 다른 회사의 동급 제품이 200만원 넘어가는데 자기네 회사는 그거를 80만원대에 팔겠다는 거야. 소비자들 입장에선 뭐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성능이 비슷하기만 해도 싸면 장땡이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암드계 1세대 때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이 안 됐어요. 방송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한 2세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호환이 되게 잘 돼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호환성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간 그래서 사실 그 방송을 돌리면서 게임 풀옵션 돌리고 방송까지 풀옵션 돌리고 방송하기에는 어떤 거를 써도 무리가 있어요. 사실 그럴 거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게임 옵션을 타협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돌리는 컴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컴하고 분리를 시키면 돼요. 그 방송용 컴퓨터에 일단 캡처보드 꽂고 이제 게임 돌리는 컴에서 그래픽카드를 하나는 모니터로 주려고 하고 다른 하나를 이 캡처보드로 연결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출력을.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데 당장에 구할 돈은 모자라고 당장 구할 돈은 모자라는데 언젠가는 장만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 전공 분야가 아니고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다? 필요하면 한다. 원래 컨텐츠 만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필요하면 해요. 그래서 그 게임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게임 유튜버들 중에서 정말 그런 컴퓨터 부품 이런 걸 관심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요, 정말 그 자기 집에 막 CPU 등급별로 다 있고 그래픽카드 등급별로 다 있고 메인보드 등급별로 다 있어. 무슨 누가 보면 컴퓨터 매장인 줄 알아. 그래서 그분은 언젠가부터 주력 컨텐츠가 게임에서 IT로 넘어갔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친한 유튜버들 막 PC 견적 짜주고 조립까지 해줘. 왠지 아세요? 조립해줘야지 자기 유튜브 영상이 늘어나거든. 유튜브 각을 잡기 위한. 하여간,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2950X가 110만원대였어요. 그 2950X 같은 경우는 유명해진 이유가 대도님이 이 CPU를 세계 최초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도님은 요 시스템으로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제품군을 기존 세대에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이거를 한 30 몇만 원을 깎아서 다음 세대에 내놓아 버린 거야. 그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만세야. 아싸, 돈 아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 세대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로는 기술적으로 안 됐었는데, 이게 그 반도체 기술이 세대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그, 한 12나노미터 뭐 공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7나노미터 공정이라고 있어요. 하여간 뭐그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는 내가 뭐 전공,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저기 동탄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반도체 공정 그 나노미터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반도체 쪽은요, 더 조그맣게 만들수록 기술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의 역사 컨텐츠 한적 있었는데, 옛날에 그, 옛날 지금도 슈퍼컴퓨터는 겁나게 크지만, 그 에니악이라는 컴퓨터 봤잖아요. 그냥 그, 무슨 연구실 한 공간 그냥 쫙 차지하는 거. 옛날은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도 만들잖아요. 그, 라떼판다라고 해가지고 IT 쪽 개발자분들이 쓰는 게 있어요. 게임용 말고 IT 쪽 개발자분들이 쓰는 라떼판다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크기가 그 예를 들면요, 대충 요만한 크기예요. 이거 그 HDD 조그만 사이즈거든요. SSD 크기. 이거 옛날에 썼던 노트북에 껴있던 거 제가 HDD만 뺀 거거든요. 처분하면서. 그 여러분들 막그 부품 교체하고 그럴 때그 만약에 컴퓨터 싹다 간다고 할 때도요, 디스크는 엔간하면 자기가 갖고 계세요. 그 데이터는 소중하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한그 정도 크기에다가 USB 꽂을 수 있고 막 HDMI 포트 있어서 그거 모니터에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아, 물론 그건 개발자용이라서 그렇게 막 게임을 막 원활하게 할수 있을 정도 성능이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SD 카드를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거의 윈도우밖에 못 깔죠. 그러니까 뭐 교육용이라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뭐 7월이나 9월쯤을 목표로 돈을 아마 모으고는 있는데, 만약에 7월에 3900X가 먼저 나오니까 그거 살 정도의 돈이 그때 모여 있었으면 그냥 그때 3900X 사놔서 쟁여놓고 다른 부품들 뭐 순서대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 모이면 조립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다안 모였어. 그리고 돈이 계속 모여. 9월에 3950X를 살 정도의 돈이 모여. 뭐 그럼 그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라이젠 9을 쓸것 같으면요. 라이젠 7에서는 RTX 2080이 되게 사치였어요. 2700X에다가 2080을 낀다는 건 사치였어요. 2070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번에 3900X하고 3950X에다가는 거기에다가는 RTX 2080이나 2080Ti를 꽂아도 될것 같아요. 된다면 내가 뭐 그때그때 뭐 돈이 많이 모이고 그런다면 그러면 진짜 돈 완전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럼 나도 2080Ti 사지.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저도 투컴을 할 거예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투컴을 할 거라서 일단은 송출컴은 이번에 그래서 살 거를 할 거고요. 이번에 살 모델을 할 거고 나중에 게임용 컴을 좀 분리를 할 때는 그거는 한번 인텔 하이엔드급을 한번 맞춰볼 생각이에요. 뭐 그때쯤이면 인텔 다음 세대 거 나오겠지. 인텔 10세대 거 나오겠지. 뭐 그런 거 장만해서 투컴 해야죠. 그래서 투컴 장만해가지고 그걸로 투컴 돌리면서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컴할 거예요. 투컴할 거고 투컴 해가지고 송출컴에는 그래서 2080Ti를 안 꽂을 거예요. 근데 꽂아도 될 수도 있어. 동영상 편집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해야 될 수도 있고요. 2080Ti를. 대신에 그러면 2080Ti 조금 싼 거를 꽂겠지. 2080Ti 조금 싼거 꽂고 게임컴에는 2080Ti 최고급 꽂아야지. 라이트닝? 아니면 진짜 그때는 내가 작정하고 진짜 돈 많이 모았으면요. 그러면 커수 가야지. 커스텀 순행 가야지거든. 근데 커스텀 순행이면요. 제가 조립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게임컴은 한번 ITX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집을 만약에 좁은 집에서 살면 ITX 써야지. 아니면 말고요. 뭐 그랬단 얘기예요.